한 남성이 길을 걷다 맨홀 뚜껑을 밟고 그대로 쓰러집니다. 오래된 콘크리트 뚜껑이 부서지면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. 사고가 난 맨홀의 두께는 2.5cm로 지난 2006년에 설치됐습니다. 사고 이후 관련 기관마다 낡은 콘크리트 맨홀을 찾는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. 문제는 이렇게 열지 않고서는 그 안에 어떤 재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. 결국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. 부산시는 자체 전산망에 맨홀 현황을 적어놓는데 콘크리트나 주철 같은 재질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. 겉보기엔 똑같은 맨홀이지만 그 속에 철근이 포함됐거나 추락 방지망이 설치된 경우도 있어 일일이 열어봐야 합니다. 실제로 부산에 설치된 맨홀만 27만 개가 넘습니다. 맨홀이 위치라든지 뭐 개수가 지금 등재는 되어 있는데 조화 맨홀이라고 따로 구분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제품을 조금 이제 뭐 싼 제품을 쓰는 경우도. 낡은 콘크리트 맨홀의 교체나 보강 공사가 시급한데 부족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관건입니다. 특히 해안가 지역의 특성상 맨홀 아래로 바닷물이 지나가다 보니 염분에 의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황산염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. 다양한 열화 인자들이 있는데 해수에 노출된 상태에서의 어떤 콘크리트는 열화가 속도가 더 클 수 있다. 사람이 밟아서 그랬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전국적으로 설치된 맨홀 수는 340만 개. 맨홀 뚜껑과 관련해 보다 꼼꼼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KNN 조준욱입니다.